북한이 5달 만에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.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추정물체를 발사한 시간은 오늘 오전 8시 24분입니다.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후 73분간 비행했으며 약 10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 발사체는 최고 고도 6000km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. 북한은 어제 오후 10시 38분쯤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후 약 10시간 만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올해 들어 북한의 ICBM 발사는 모두 5번으로 지난 7월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달여 만입니다. 앞서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달 중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도발은 지난주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내년 8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. 합참은 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.